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시간으로 토마토 노후법인 산재과로사센터의 한창현 노무사님 모시고 과로성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과로사회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과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로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데, 과로성 질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노무사님, 그럼 과로성 질병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직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이 과로성 질병이나 뭐 과로사 이렇게 자주 듣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과로성 질병이란 게 이게 뭐 의학적 용어도 아니고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에서는 이제 이 과로성 질병을 뇌심혈관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이렇게 보통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과로성 질병이란 거는 이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갑자기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일시적인 업무 과부하 또는 뭐 장시간 근로에 의한 만성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뭐 심근경색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과로성 질병이라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질병에서 이제 사망까지 간 경우 거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과로사 이렇게 이제 보통 용어를 쓰죠. 그럼 산재법에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뇌심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가 가까이는 일본, 뭐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세 정도 세 나라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뭐 유럽이나 OECD 국가에서는 이렇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되느냐 안 되냐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근로자가 뭐 업무상 질병이든 아니든 그 나라는 뭐 어떤 건강보험이나 뭐 다른 뭐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사회 보장이나 보험으로서 다 이렇게 예, 재근로자의 어떤 생활이 보장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런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많이 외국과 큰 차이가 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한테는 이게 업무상 질병이나 산재가 되냐 안 되냐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뇌심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산재보상법에 이게 인정 기준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는 정말 천만다행이고 좀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제2위가 뇌심혈관 질환일 정도로 뇌심혈관 질환 환자는 좀 급격히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뇌심혈관 질환이 그나마 이제 우리 산재보상제도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유일한 희망이 될수 있는 좀 하나의 창구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러한 산재보상에서 인정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정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병들이 과로성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어쨌든,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은, 뭐, 솔직히, 과로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뭐 질병을 다 업무상 질병과 연관해서 이렇게 과로성 질병으로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래도 의학적으로 가장 밀접하다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질병이 이제 보통 이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의학계 보고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대표적인 상병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로성 질병 그래서 이제 산재에서 인정 기준으로 인정해 놓고 명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 뭐 돌연사, 청장년 급사증후군 뭐 이런 건 사실상 4임 이상이지만 그 4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어떤 정황적으로 상당히 관련이 많다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초기 증상이나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예, 조금 구분해서 보면요, 이게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제가 그 종류, 그 질병의 특징 먼저 약간 설명해 주면은, 그 아까 말했듯이 뇌심혈관 질환의 공통적인 질병의 특징은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즉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죠. 그래서 혈관이 뇌에서 막히면은 뇌경색,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은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뇌출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이렇게 두통, 그다음에 뭐 구토, 어지럼증, 뭐 반신마비, 안면마비, 뭐 갑자기 이제 근로자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흉통이나 통증이 이렇게 오죠. 보통 이런 전조 증상들이 보통 뭐 빠르게는 7일, 좀 보통 한 3일 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상 이걸 이렇게 주위 뭐 가족이나 동료 근로자들이 그 증상을 봤을 때, 아, 저게 뇌심혈관 질환이구나,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됐다 보니까 다들 응급 조치가 늦죠. 이런 뇌심혈관 질환은 특징은 정말 3시간 이내에 빨리만 병원에 가도 완전히 멀쩡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만 늦으면 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하게 빨리 조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인식이나 좀 직장에서 아직 그 산업안전보험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런 두통이나 구토나 이런 증상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초기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과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과로성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걸리시는 분들에 있어서 뭐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계속 저희들처럼 사건을 조사한다든지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이었던 다 약간의 기초 질환을 갖고 있어요. 즉 기초 질환이 뭐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제가 뇌심혈관 질환이 뇌혈관 뇌출혈 뭐 심근경색 이런 질병이 됐잖아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질병이 있다는 거죠. 원인 질병. 자, 그 원인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이런 기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기초 질환이 없는 분에 비해서 이렇게 이런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훨씬 이제 높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게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질환이 얼마나 있었냐가 나중에 이제 산재 판정할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기초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면 관리 대상이라고 보는 건지 일정 기준이 있나요? 예. 예, 먼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 네. 가장 대표적인 기초 질환이 고혈압인데, 네. 고혈압은 이제 순간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확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다 보면 혈압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혈관이 틀려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그 기초 질환인데, 좀 우리나라에서 제가 사건 조사하다 보니까 특징이 우리나라의 고혈압은 후천성 같은 그런 고혈압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혈압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부분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제 혈압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직장 건강검진을 뭐 성산지가 1년에 한 번,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번 이렇게 산업안전법에서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거기에 이제 직장 건강검진 기록을 보면은 보통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120에서 140이 이제 경계치예요. 그러니까 120 이하는 이제 정상이고 140 이하는 아주 높은 고혈압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0이나 149 사이 정도 되면 이제 약간 경계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건강검진 기록에서 이제 약간 이제 고혈압 관리를 잘 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제 그렇게 경계치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혈압 관리를 좀 조심해야 되고, 뭐 당뇨는 이제 한 경계치가 100에서 125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20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경계치에 있을 때 자기가 건강관리 특히 이제 잘 하셔야 되고, 특히 경계치가 넘어서 위험 수치다 그러면은 반드시 약을 복용했느냐 안 했냐, 그게 나중에는 산재 판정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근로자가 자기가 어떤 기초질환이 있음을 이미 병원 기록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런 치료를 안 했으면은 나중에 음성 질병 판정할 때 이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책임으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 기록에 이제 그런 자기 기초질환에 대한 위험 신호가 오면은 잘 이렇게 자기 건강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외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질환이 있나요? 이제 뇌혈관 기형이 있죠. 뇌혈관 기형.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주로 뇌출혈이나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혈관이 정상적이지 않고 좀 혈관이 꼬여서 이제 꼬리가 있다든지 어떤 하얀 혹 같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모야모야병처럼 이렇게 혈관이 너무 가늘게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저 그런 뭐 뇌동맥류나 뭐 뇌동정맥기형 뭐 모야모야병 이런 혈관 기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혈관 기형이 없는 사람보다 갑자기 그 부위가 이렇게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미리 그걸 뇌혈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외로 이렇게 뇌혈관 기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뭐 우리가 아직까지 직장 건강검진이 아직 뭐뇌 MRI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상 이게 혈관이 터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뒤늦게 발견되는데 참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가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뇌혈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MRI 찍어주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 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될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기초질환 이외에 또 과로성 질병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래요. 이제 이런 기초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악화시키는 게 있죠. 악화시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보통 뭐 우리 위험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술, 담배. 가장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식생활, 뭐 비만 이런 건데 특히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뇌심혈관 질병 발병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특히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술, 담배까지 하면은 그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직장 건강검진에서 이제 이런 기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술, 담배를 끊거나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질환이나 위험요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개인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업무와의 관련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과로성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적인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산재 신청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걸 판정하는 데가 근로복지공단이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판정하는 제일 중심적인 기준이 그 재해자의 평상시 기초 질환 하고 재해자가 근무했던 작업 환경, 즉 업무적 요인 이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어떤 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시켰던 주 원인이 이 기초 질환에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 질병으로 봐서 업무상 질병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업무적 요인이 더 중심이다. 더큰 원인을 작용했다면은 이제 그걸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적 요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근로자가 어떤 약간의 기초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고혈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 요인이 더 추가돼 가지고 그 기초 질환을 뭐 갑자기 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무적 요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업무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과로성 질병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근로죠. 장시간 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근무 시간이 제일 긴 나라라고 지금 통계 수치가 올라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 40시간제 같은 경우 한주 40시간 뭐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52시간을 한주못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 환자들 이렇게 산재 신청 들어온 거 보면은 52시간뿐만 아니라 60시간도 넘는 근로자들이 이게 오히려 많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바로 이런 장시간 근무는 삶의 어떤 이렇게 결국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 어떤 피로 누적 이런 거에서 갑자기 이제 뇌심혈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업무적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로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근로자의 근무 형태로 보면은 그다음으로 업무적 요인으로 이제 제가 볼때 위험한 게 이제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장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게 그 자기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체 리듬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는 이게 생활 그 근무 시간 자체가 불규칙이에요. 그럼 자기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어떤 하루의 리듬 자체가 다 이게 생체 리듬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이 있으면은 낮에 근무할 때도 계속 피곤해지고 똑같은 일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특히 간호사분들이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간호사들한테는 이제 암까지 발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암이 발병한 경우에도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준 경우도 있고,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이제 위험 직군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철도 운전원, 뭐 기관사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 근무 형태가 일반 근무 형태와 다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 근무제라고 그래요. 다이아 근무제. 철도 차량 또는 철도의 어떤 운행 시간표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근무 시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낮에일 수도 있고 저녁일 때일 수도 있고 주말일 때일 수도 있고 철도 시간에 어떤 근로자의 어떤 이게 근무 시간에 잡히다 보니까 가장 생체 리듬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직군이죠. 그래서 이런 직군에서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뇌심 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런 시간이나 근무 형태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장시간을 근무했어도 같은 긴 시간 동안 단순한 작업을 하신 분보다는 좀 복잡하고 많이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요인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적응된 사람은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뇌심혈관 질병 발병이 낮은데 갑자기 이렇게 업무가 갑자기 폭주하는 경우, 즉 일시적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면은 역시 이것도 생체 리듬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뇌심혈관 질병 발병 위험이 높죠. 제가 보기엔 좀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무사나 이게 회계사분들 그쪽에 직군에 종사하신 분들 보니까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는 연말 업무 감사 요때 막뭐 엄청 일이 집중돼 있고 세무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 신고나 뭐 부가세 신고할 때 정말 철야 야근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 시기에 특히 이제 그 직군에서는 뇌심혈관 질병률이 높죠.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시다가 뭐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막 며칠간 국정감사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경우도 결국 일시적인 업무 과부하가 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럼 이 외에도 작업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업 환경 중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작업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뭐좀 쉽게 예를 들면은 사무직이나 연구직에 평상시에 이제 종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어떤 특별한 사정 또 구조조정에서 1급직에 발령 나가지고 평상시에 전혀 해보지 않던 업무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이게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연구직 아주 저머니 가족과 장시간 또는 장기간 떨어져서 혼자 저 비연구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확실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원이 평상시 다루던 연구 종목이 아닌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에 갑자기 투입돼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근로자들 중에 이제 장기간 해외 출장이나 해외 파견을 나가지고 국내하고 전혀 다른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게다 이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제 쓰러지는 경우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예. 요인들이 있군요. 다음에는 뭔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뭔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 좀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예, 그 어떤 그 날씨나 기온,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하느냐가 되게 예, 우리 신체에 많은 영향이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특히 내시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아주 더운 곳에서 작업하거나 아주 추운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봐요. 최근에 이제 한번 이렇게 판례에서 한번 이렇게 놓은 사례인데 아파트 경비원분이 이제 야간 순찰 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인데 그날에 이제 영하 진짜 뭐 마이너스 16도까지 최저 기온이 떨어진 아주 혹한에 추운 날씨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경우는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아주 고온이나 저온 또는 아주 높은 곳에 작업하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뭐 어떤 고소 작업에 대한 어떤 공포감, 긴장 이런 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 또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영향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내시혈관 질환에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이제 업무적 요인은 이제 육체적 과로 요인도 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도 같이 보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사무직이나 판매직, 영업직, 고위 임원직, 이런 분들은 사실상 육체적 과로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쓰러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이제, 예,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승진하고,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고, 정년까지 이제 고용이 보장되고, 정말 안정적인 어떤 직장 구조였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전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 기업 간에 뭐,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그런 무한 경쟁 시대의 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의 어떤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결국 다 근로자들한테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모든 어떤 승진 체계나 임금 체계가 다 이제 개인적인 실적 위주, 또 능력 위주, 뭐 성과급 위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잠시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없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상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이제 고용 보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특히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차지하면서 이분들의 제일 큰 스트레스는 결국 고용 불안이거든요. 내 근로계약이 끝나면 언제 또 재계약이 될지 거기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결국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먼저 시급하게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매달 그러니까 매년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단순히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한테 주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직장 건강검진 기록에서 어떤 이렇게 기초 질환이 이렇게 위험 수치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회사에서 산업보건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사무직이나 연구직이나 판매직이나 이런 영업직, 연구개발직 이분들한테는 상시적인 업무 스트레스 조사를 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업무에 오랫동안 노출되신 분들은 좀 장기 휴가를 준다든지 스스로 좀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건 관리가 지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게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의무적으로 될수 있게끔 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시혈관 질환 근로자가 훨씬 더 이게 발병률이 줄 수가 있겠죠. 진짜 건강한 근로관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토마토 노후법인 산재과로사센터의 한창현 노무사님과 함께 과로성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